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곰TV 정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겁게 네, 게임 플레이를 해봅시다. 어서오세요. 예약자 성함이 알파로 예약했구나. 네, 예약자분 확인되었습니다. 마리모 세 분 맞으시죠? 네, 방으로 안내드릴. 무슨 일이야 여보? 여보 손님이 죄송하지만 아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뭔가 오자마자 엄청난 일이 돼버렸네요. 그러게 저길 봐 술잔이네요? 저기 술병도 있어. 과하게 마신 건가? 위험하게. 뭔가 이상해. 뭐가요? 아까 그 오리를 잡았을 때 말이야 술 냄새 같은 건 전혀 나지 않았어. 어? 그러고 보니 술 때문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건 우유야. 이 사건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게 어떻게 할래? 오리온천에서 뜻하지 않은 살독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착수할까? 착수 싫어. 착수. 착수 안 하면 스토리 진행이 안 돼? 여기부터 조사해보자. 이쪽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쪽은 어때요, 알파씨? 어? 여기 뭔가가 있는데? 바위틈 사이에 뭔가가 보인다. 조사할까? 한다. 싫어. 해야죠. 바위틈에는 소량의 우유가 묻어있다. 우유가 왜? 오리가 먹다 흘렸겠지. 그치만 위치가 좀 어색해요. 보통 흘린다면 물속에 흘리잖아요. 그래, 바위틈에 묻어있다는 건 뭔가가 어색해. 바위랑 뽀뽀라도 했나? 왜 바위틈에 얼굴을 대고 있었을까요? 그건 그래 그건 뭔가를 숨어서 보고 있었던 거야. 뭔가를 숨어서? 그렇다면 정말 뭔가를 봤고 그것 때문에?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쪽 방향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면 저 나무탕 쪽이에요. 그럼 저쪽을 조사를 좀 조사요? 아 수상한 점들이 보여서요. 경찰이야? 그래서 말입니다만 이 우유는 누가 가져다 주나요? 제 아들일 거예요. 부엌 담당이거든요. 여쭤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범인 아니야? 제가 부엌 담당입니다만 우유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이 우유를 마시던 오리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우유에 뭔가를 탈... 아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유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새로 따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따자마자 바로 손님께 갖고 갑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 가져다 주셨나요? 7시 반에 가져다 달라고 예약이 들어와서요. 정확하게 그때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유는 다른 오리분도 같이 마셨을 거예요. 2인분을 주문하셨거든요. 그 오리분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를 부르셨다고요? 친구분이 노천탕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에? 모르셨나요? 그게 그 TV를 좀 보느라... 이곳에서 같이 우유를 드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근데 여기가 아니라 저 위쪽에 있는 작은 노천탕입니다. 친구를 보신 게 언제가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8시 좀 넘어서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여준 씨. 그 녀석은 어디 있죠?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카운터에 약도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이만? 여준 씨는 왜 이 늦은 시간에 손님탕에? 영업 마감 때문이죠. 탕은 9시에 끝나거든요. 마감 때 다른 손님분은 없었나요? 네. 아무도 안 계셨어요. 맞아. 탕을 늦게 사용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그게 누구죠? 속눈썹이 긴 오리분이세요. 혼자 오셨는데 8시쯤에 도착한 분이시죠? 불러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여주인이 오는 동안 다른 곳을 조사해보자. 이곳은 피해 덕이 처음으로 이용한 노천탕이다. 조사할까? 한다. 해야죠. 소량의 우유와 오리털들이 떨어져 있다. 여기서 우유를 마시고 난 뒤 저쪽 큰 탕으로 옮겨간 것 같아. 여기도 딱히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 여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죠.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뭔가 궁금하신 거죠? 몇 시쯤에 탕에 들어오셨죠? 짐 풀고 바로 들어왔으니까 대충 8시 15분쯤이요. 그리고 몇 시에 나가셨나요? 9시까지라고 들어서 꽤 일찍 나갔죠? 한 45분쯤? 그렇군요. 그럼 그때까지 그 오리분은 멀쩡하셨단 거네요. 왜 그러시죠?
그게 실은 뭐가 좀 이상해서요. 그게 제가 탕에 있었을 때 이곳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실입니까? 네, 저 혼자였습니다. 그 오리분은 못 봤어요. 그럴 수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목욕하셨죠? 저 나무탕이요. 네, 알겠습니다. 못 봤다는 말 말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사건을 한번 정리해보자. 시간 순서가 낫죠? 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저는 제작자이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압니다. 이걸 다 알아요. 사실 이걸 보지 않으면 알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 아, 그렇게 된 거군. 손해봤다. 손해봤다? 뭐야, 둘 다 왜 그래? 그게 이 사건은... 그럼 다음 해결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그때까지 풀어보세요.